기말고사가 한창이던 6월 10일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연간 1천만 원대까지 치솟은 비싼 등록금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명확한데요. 반값 등록금,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몇 번이나 진짜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이날 집회는 여느 때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학생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대거 참여한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여기 이 자리에 끌고 나온 게 뭐 심심해서 나왔겠습니까? 남의 문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의 그 기조나 지금의 수준으로 계속 가면 뭐 정말 한 학기에 천만 원 정도 될 수도 모르는 거 같아요. 수업 끝난 거예요? 아니요. 야자 시간에 잠깐 나왔어요. 왜요? 미래를 위해서? 대학교 가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엄마 아빠 부담 덜어드리고 나중에 저희도 다 자식을 낳고 그럴 텐데. 연간 천만 원. 어지간히 사는 집에서도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웬만한 가정의 자녀들은 빚을 진 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부모는 노후자금까지 갖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의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습니다.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는 셈입니다. 학생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었습니다. 천정을 모르는 듯 치솟아온 등록금이 거센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저희도 반값 등록금 꼭 바라고 또 저희도 등록금을 내는 입장이니까 꼭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이요. 아직 대학까지만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어도요. 이건 언젠가는 꼭 해결돼야 될 문제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거는 모든 잘 사는 학생이고 못 사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시행돼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내는 게 도대체 어디 사용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건물이 새로 생기고 학교 외관이 바뀌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업에서 한 수업당 학생 인원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별로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안녕하십니까. 이중각입니다. 임치환입니다. 등록금 인상 폭과 시기를 두고 정치권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값으로 내리자, 30%로 내리자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이런 가운데 거리에서 만난 학생과 시민들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왜 등록금이 이토록 비싸며 등록금이 제대로 쓰이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기도 한 사립대학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년 동안 사용된 기록입니다. 아시다시피 학교 법인카드는 학교 예산, 즉 교비의 일부분이고 교비는 대부분 등록금으로 조성됩니다. 다소 민감한 부분이 있고 제한적이지만 값비싼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여주대학입니다. 민정당 국회의원과 체육부 장관을 지낸 정농성 박사가 설립한 사립전문대학입니다. 여주대학 일부 학과의 연간 등록금은 약 1천만 원.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인 600만 원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등록금 우준율은 약 85%입니다. 전문대학의 등록금 우준율 65%보다 20%가량 높습니다. 반면 재단이 학교에 내놓는 법인 전입금은 고작 1천만 원, 0.02%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지만 설립자의 가족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설립자의 부인은 재단 이사, 아들은 대학 총장입니다. 총장인 정태경 씨는 지난해까지 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학이 지난 5년간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입수한 자료에는 187개의 법인카드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학교 예산을 교육에 직접 필요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대학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주대학 법인카드가 사용된 유흥주점은 강원도 태백의 한 호텔 룸사롱이었습니다. 업소 명칭은 바뀌었지만 영업 방식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유흥업소에는 여러 명의 접대부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2차로 불리는 성매매도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사용된 법인카드는 대학 입학관리팀 명의의 카드였습니다. 9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포항의 한 유흥업소에서도 여주대학 법인카드가 사용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여성들이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카드가 사용된 곳은 룸 가요방. 이 업소의 접대부 여성들도 2차로 불리는 성매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는 여주대학 유도부 명의의 카드였습니다. 4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대구의 한 유흥업소에서도 법인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성전환자가 출연하는 업소였습니다. 이곳 종업원들도 2차, 즉 성매매를 나간다고 했습니다. 사용된 법인카드는 유도부와 유도부 전 감독 김모 씨 명의의 카드였습니다. 잇따라 찾아와 32만 원과 34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감독님, 법인카드 쓰시죠? 그 얘기를, 아니, 법인카드 쓰시지 않으시죠? 이게 나중에 와서 해내니까는 그건 무슨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 근데 많이 쓰신 것 같아서요. 많이 쓰고 안 쓰고 떠나서, 아니, 잠깐만, 썼습니다. 아이고. 아, 자세한 얘기 못 하시겠단 말씀인가요? 학생들의 소중한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왜 교육 목적과 무관해 보이는 곳에 사용한 것일까요? 학교 예산, 즉 교비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좀 저희가 입수한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 최근 네, 네. 4년 동안 네, 네. 사용 내역 관련 자료 확보를 해서 저희가 좀 궁금한 거 좀 네, 네.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한 날 저희도 좀 그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예. 자료를 좀 모아가지고 준비는 했지만 예. 아무래도 좀 또 저 자신이 이런 회계나 이런 전공 아니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취재진은 여주대학 187개 법인카드를 분석한 자료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환자들이 성매매라는 업소입니다. 두 번이나 갖고 오래된 자료인데 아직까지 뭐 학교 내에서는 전혀 감지를 못했네요. 가격은 어느 정도? 32만 원, 34만 원. 32만 원, 34만 원. 예, 예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여주대학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지역별, 업종별, 업소별, 명의자별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187개 법인카드를 사용해 25,720건을 거래했습니다. 결제 금액은 36억 원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 한식이 8,713건으로 10억 7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서양 음식이 1,930건으로 1억여 원, 슈퍼마켓이 1,648건 4억 2천여만 원, 여관 등 숙박업소에서 163건 1억 8천여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일식 횟집은 829건이었지만 사용 금액은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대학이 위치한 여주 일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결제된 음식점은 서울 강남의 한 한식집이었습니다. 171건 1,6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 한식집이었습니다. 2009년에서 지난해까지 이틀이 멀다 하고 집중적으로 방문했습니다. 121건 1,600여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결제한 음식점은 수원의 한 일식 횟집. 올 때마다 40에서 50만 원어치의 회를 먹었습니다. 총 57건 2,5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곳의 카드 명의자는 유도단. 여주 그 금동이 여여 용인대 있잖아요. 네네. 용인대 그 같이 이렇게 유도하고 같이 오시던데. 아, 용인대하고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용인대 오셔서 드시. 여주대 카드인데 왜 이 수원에 와서 제가 설명해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이제 행주하고 달달리는 집중이 어디로 못 가 다 가지. 네. 여기는 이제 그분들하고 감독님이 이제 그 스승이 오라니까 운동하고라고 여기 와서 이제 식사하고 그런 일이고. 유흥업소 외에도 교육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힘든 사용처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찜질방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입니다. 피부 관리와 두피 마사지, 좌욕과 지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용된 법인카드는 부속실 공용카드와 유도단 카드 등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9월까지 40건에 28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분당에는 어떻게 이렇게 자주 가셨습니까? 분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가 그 오차 안에 그 마사지 전문적으로 애들 브릿지를 해주고 부항도 해주는 데라요. 네. 애들 시합 전에 애들 근육 못 치거나 다친 애들 있으면 제가 선생님 데리고 와서 부항도 해주고 브릿지를 갖고 오는 데입니다. 이거 한 번만 와주세요. 이분 혹시 아세요? 어? 아시나요? 예예. 그 유도부 학생들 왜 남학생들 큰 학생들 많잖아요. 그 학생들이랑 여러 명 뭐 단체로 와서 뭐 자주 오시고 이랬나 싶어서. 그렇지 않았었고요. 이분 혼자 오셨었고 최근에는. 아. 마사지 업소를 찾은 날은 비슷한 소비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밥집, 커피숍을 들러 화성의 한식집에서 식사한 후 마사지 업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습니다. 소비 지역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서초동에서 시작해서 화성을 갔다가 분당을 거쳐 강남으로 돌아오는 형태가 자주 나타납니다. 유도부 감독과 부상당한 선수가 움직인 일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해 커피도 일상적으로 마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커피 전문점의 경우 519건에 84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학교 법인카드로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가격이 비싸 일반 회사원들은 가보기 힘들다는 식당입니다. 1인분에 65만 원짜리 식사도 있습니다. 유도단 명의의 법인카드가 사용되었는데 6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또 다른 일식집에서도 여러 번 식사했습니다. 홍보 업무라든지 아까 언론인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만담하고 뭐 좀 깨끗한 식당을 가는 경우도 있고. 홍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홍보 대상자는 저희 같은 경우는
홍보팀 같은 경우는 일반 그 고등학교, 일선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교사 분이시네요. 뭐 교사, 현직 교사, 현직 교사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언론인분들. 뭐 언론인분. 그 교육자하고 언론인들이 이렇게 학교로부터 이렇게 접대를 받았다. 주점 접대를 받았다. 접대의 개념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취업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학교 법인카드로 쇼핑도 했습니다. 유명 남성 의류 전문점입니다. 부속실 공용 등 5개 카드로 22회 326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단신복 같은 것도 하나요? 네. 단신복 하나 중에 뭐 하나요? 그 물량이 개인적으로만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좀 힘들어요. 학교 법인카드로 시내 유명 백화점에서 쇼핑도 했습니다. 가격대는 보통 어느 정도? 4,56만 원, 뭐 30여만 원짜리도 있고 낮은 건 몇천 원짜리도 있고. 몇천 원부터 40만 원 정도까지. 80만 원짜리도 있고. 8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뭐. 또 어떤 거를 그 구입했는지 뭐 사용자하고 또 면담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그거는 오해 소지가 있어. 지금 처장님 명의로 된 카드도 있고 지금 팀장님 명의로 된 카드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즉각적인 해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띄워보고 분석을 해보고 다시 부족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 2,900만 원. 2,900만 원. 제가요? 예. 그 당시에 하여간 제가 또 지역적으로는 경기도 그 산학협회 단장, 처단장 협의회 총무를 봤어요. 네. 부회장들, 임원들 남아가지고 이제 그 애프터로 거기서 간단하게 행사하고 이랬을 때 한 번은 돌아가면서 대학별로 이렇게 뭐 그런 게 꽤 자주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 더 다른 대학들은 없나요? 강남 백화점에서 80여만 원 결제하신 게 있고요. 강남 백화점에서요? 예. 백화점 강남점에서. 80여만 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날짜가 2006년 7월 23일입니다. 2006년 7월 23일? 강남역이요? 예, 백화점 강남역. 제가 백화점에서 그런 거 산 적은 없는데요. 근데 그 처장님 명의로 된 카드 아닙니까? 최종 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이 카드 관리.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건 확인,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게 되냐면 학교 법인카드로 골프도 쳤습니다. 골프용품과 골프장, 골프 의류 등에서 85회에 걸쳐 총 1,6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학교 측은 골프 관련 학과 등 학생들을 위해 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법인카드로 안마도 받았습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또는 학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힘든 장소였습니다. 지명해서 갖고 이제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드면 지명을 하잖아. 미리 조금만 더 주시오. 다 아가씨들만 있어요? 거의는 여자 아가씨들밖에 없어요. 심지어 목욕비까지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 명의자는 유도부 전 감독 김모 씨. 금액은 한 명 가격 6천 원이었습니다. 개인이 이용하는 목욕탕 가고 사우나 이용하고 이런 소액도 법인카드로 긁는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뭐라 해줘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 지적사항이 있어서 뭐 담배 부분을 제가 확인을 좀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사실 좀 못 봤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그때 이런 것들 학교 법인카드로 주점도 수시로 다녔습니다. 접대부가 없는 술집입니다. 유도단 명의의 카드로 두 차례 와서 28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강북에서도 이따금 술을 마셨습니다. 법인카드로 두 차례 와서 104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여주대학 법인카드 사용 실태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별 감사를 해야 되는 대학입니다.
학교 교비로 유흥주점을 제집 드나들듯이 다니고 골프용품 사고 면세점에서 화장품 사고 여주대학도 함께 특별감사를 해주시고요. 문제가 제기된 후 여주대학은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유흥주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 사유서까지 받았습니다. 국회의 지적을 받고서야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주대학의 전체 직원 숫자는 137명입니다. 그러나 법인카드는 무려 187개였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학교 측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사용한 법인카드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서 결제됩니다. 그렇다면 여주대학은 왜 법인카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현행 사립학교법은 재단이 교비를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 회계와 재단 회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재단 이사장이 교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여주대학에서는 정태경 현 총장이 지난해까지 동신교육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주대학의 법인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학교의 소재지 여주 이천 지역입니다. 여주 이천 지역에서 약 19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화성과 수원 일대에서도 약 1억 3천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강남 서초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에서 5억 6천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여주대학의 법인카드가 왜 강남 서초 일대에서 많이 사용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마트입니다. 이 마트에서도 여주대학 법인카드가 수시로 사용되었습니다. 여주대에서 여기 자주 오나요? 요즘엔 안 와요. 요즘엔 안 와요? 예전에 자주 왔었네요. 네. 왜요? 뭐 사다 왔어요? 음료수요? 네, 네. 생활용품 말고요? 법인카드로 구입한 물품은 캔커피, 바나나, 헤어왁스, 담배, 과자 등 소소한 품목이었습니다. 이 마트에서 110건, 약 1천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여주대학 법인카드가 왜 여주가 아닌 서초동의 마트에서 사용되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마트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곳에는 여주대학 설립자의 아들인 정태경 총장의 집이 있습니다. 정태경 총장은 지난해 11월 총장에 취임하기 전까지 여주대학을 소유한 동신교육재단의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재단 관계자가 교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만약 정태경 총장이 재단법인 이사장 시절에 대학법인 카드를 사용했다면 법을 어긴 셈이 됩니다. 정태경 전 이사장이 학교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누가 지어서 법인 카드 쓰겠어요? 뭐 남의 때 민폐를 전향했듯이 그러는 거 같은데 총장님은 진짜 청년 변백하십니다. 그렇다면 정태경 전 이사장의 집안 마트에서 여주대학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누구일까? 마트에서 사용된 카드는 커피 전문점에서도 수시로 사용되었습니다. 총 519건, 847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당시 이사장의 집 주변에서 사용된 카드는 모두 5장, 오모 교수 명의의 카드도 사용되었습니다. 강남에서 스타벅스 한두 잔씩 드시고 뭐 롯데리아, 버거킹, 뭐 샌드위치 등에서 혼자 이렇게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냥 예예 예. 뭐 많이도 아니고 한두 잔씩 뭐 햄버거 하나 이 정도입니다. 햄버거 왜 안 먹는데? 햄버거 안 드세요? 네, 그런 거 안 먹어요. 아 여기서 저 뭐야 냉면이랑 뭐 된장찌개 먹었죠. 아 그렇습니까? 처장님이 1억 267만 8,704원을 쓰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거. 예.
네. 그러면 우리 학교 당연히 후대학교가 썼겠죠, 그렇죠? 오 교수님은 자기 앞으로 카드가 발급된 것도 모르더라고요. 오 교수님이요? 예. 이분은 자기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죠. 이 카드 실제 사용자가 누군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게... 한번 이렇게 바뀐 건지. 이사장의 집 주변에서 사용된 또 다른 카드는 대외협력처 평직원 김모 씨 명의의 카드였습니다. 총 5,6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지금 선생님 성함으로 해서 여주대학 법인카드가 지금 5천만 원이 넘는 액수가 선생님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 전화 드린 겁니다. 직접 쓰신 건지 안 쓰신 건지. 아니요, 지금 저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너무 쓰신 액수가 많거든요, 지금. 네, 나중에 말씀해. 네, 감사합니다. 김 씨의 법인 카드가 왜 이사장의 집 부근에서 사용됐는지 물어봤습니다. 서울에 그 양재동에 그 입시홍보 사무실이 있습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또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직원분들이 거기서 그 끝나고. 만약에 학생 그 근처에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숙소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남 일대의 업소에서 법인 카드를 많이 사용한 여주대학 입시 홍보 사무실 있다는 빌딩입니다. 입시 홍보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사무실에는 간판조차 없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뭐 비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계시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전출은 안 나가셨는데. 전출 안 나가. 네. 공실로는 안 되고요. 네. 거기서 사용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입시 관련 부서에 물어봤습니다. 입시 지원 팀인가요? 네. 혹시 서울에 입시 사무소가 있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고요? 네. 없는 건가요? 그러면요? 강남 쪽에 사무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학교 측은 매년 코엑스에서 열리는 입시 박람회와 설명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소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입시 홍보 박람회나 이런 게 대부분 거의 80-90% 이상이 코엑스에서 일하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거의 그 이제 1년 연중으로 이제 코엑스나 거기를 또 사무실을 기점으로 해서 홍보물도 갖다 놓고. 그런데 입시 박람회는 1년에 단 한 번,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열립니다. 그렇다면 박람회 기간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강남 일대에서 사용된 법인카드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람회가 열린 기간에도 한 골프용품 업체에서 총 10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구입했습니다. 입시 홍보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런데 서울 사무소에서 상주했던 직원 중 한 사람이 정태경 전 이사장의 운전사로 근무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 안전한 사람이 하긴 했었어요, 전에. 아, 그 기사 역할을요? 네, 네, 네. 아, 근데 그분은 교직원이셨죠? 네. 아, 재단 이사장님 시절에? 네. 예, 교직원을 예, 개인 기사로? 네. 입시 홍보를 위해 학교 법인카드로 구입했다는 물품의 종류에서도 의혹이 제기됩니다. 유아용 우유와 기저귀 등 생활용품을 구입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당시 30대 후반의 정태경 전 이사장에게는 어린아들이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산 곳은 정태경 전 이사장의 집 근처 마트였습니다. 기저귀는? 그거는 하기스 기저귀에 있더라고요. 그거는 언제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저희 어제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네. 네. 거기 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는 그러니까 버커를 좀 많이 됐고요.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예, 보내주신 예, 겁니다. 예, 어떤 예. 그 물론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나하나 하기에 왜 그렇게 됐는지 예. 그거는 뭐 정태경 전 이사장의 개인적인 용무에 학교 법인카드가 사용되었다는 보다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여주대학 학교 법인카드가 사용된 곳에서 정태경 전 이사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법인카드를 재단 이사장과 주변인들이 사용했다 그러면은 어떤 죄를 성립할 수가 있을까요? 역시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고요. 지금 현행 그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에는 교비회계에 수입하고 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이 필요한 목적, 특히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목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다 일일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기 해당되는 것은 모두 다 사립학교법 위반이 되고 업무상 횡령죄나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교비는 교육을 위한 인건비와 시설비, 연구비, 장학금 등과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태경 전 이사장이 조상을 모시는데도 교비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여주대학에는 정태경 전 이사장의 아버지이자 설립자인 정동성 박사의 묘소와 신도비가 있습니다. 신도비와 묘소 주변 조경을 하는데 8,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도서관 후면 조경공사 명목으로 여주대학이 부담했습니다. 거기는 한 번만 하셨습니까? 한 해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관리는 시를 해주지만 공사는 딱 한 번에 그냥 완전히 그냥 그때 뭐 몇 주기라 그래가지고 그 주기에 막 행사 크게 한다고 막 여주대학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 정태경 전 이사장 일가의 선산이 있습니다. 선산의 소유자는 정태경 전 이사장, 학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잔디를 돌보고 영산홍과 백철죽 등 꽃나무를 심어 조경을 하는데 교비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명목은 대학 조경용 나무를 구입해 심는다는 것. 비용은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설립자예요. 예, 예, 그래서. 조상묘가 있는 곳인데 계약을 여주대학하고. 아니, 사립은 자체가 뭐 국립공립도 아니고 사립이니까 이사장이 있으니까 이사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동안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을 내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논리로 등록금 인하 요구에 맞서왔습니다. 특정 대학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취재하면서 우리 사립대학이 과연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논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립학교 재단들은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앓는 소리를 내었지만 비싼 등록금을 받아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과연 등록금이 비싼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여주대학 사례를 좀 더 취재해봤습니다. 뉴질랜드 남섬의 크라이스트 처치. CSM 칼리지라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매년 500여 명의 여주대학 학생들이 학점 교류를 위해 연수를 옵니다. 연수 기간은 2개월, 영어 회화와 함께 골프와 승마 등을 배운다고 합니다. 교육 여건이 어떤지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한 방에 세 명씩 쓰거든요. 침대는 세 개 있어요. 근데 침대 세 개 넣으면 책상 하나 둘자밖에 없어요. 뭐 이래서 막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 좀 그래요. 의자도 하나밖에 없고 책상 딱 하나 있고 막 이불도 다 막 장난 아니에요. 곰팡이 막 오줌 묻은 거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빨래도 2,000원 내고 해야 되고. 수업료가 비싸다는 불만도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료 약 300만 원에 뉴질랜드에 가기 위한 자기 분담금을 약 180만 원씩 두 차례 내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등록금이 전문대학 평균을 넘어 4년제 대학 평균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공료까지 포함하면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거기 안 가면 잘 말 안 하고 안 가면 네?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로 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주대학에서는 해외 연수 필수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광 경영과 등 8개 학과의 경우 뉴질랜드에서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별다른 말씀 없으셨고 대학본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아니면 자기 몸에 못 갈 정도로 큰 이상이 있거나 그 정도가 아니면 꼭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뭐 지난 3, 4년간 그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몸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다음에 부모님이 그렇게 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양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 갖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수를 해서 졸업하는 프로그램. 예외는 인정되지만 문제는 왜 하필 뉴질랜드로 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주대학은 뉴질랜드 외에도 영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의 학교들과도 자매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데도 되게 많고 가까운 데도 많은데 뉴질랜드 너무 먼데 꼭 그것도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냥 웃고 말하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저희 학교 수준 막말로 예일대학이 우리를 받아주겠습니까? 동경대학이 우리를 받아주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 레벨이 정도는 맞아야 사실은 받아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주대학과 수준이 맞는다는 CSMC는 어떤 학교일까? 뉴질랜드에 CSMC를 세운 사람은 한국인 홍석보 씨입니다. 홍석보 씨는 여주대학을 소유한 동신교육재단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결국 여주대학의 뉴질랜드 연수는 학생들을 자기 학교 이사가 설립한 학교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주대학이 CSM 컬리지에 수업료를 보내는 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주대학은 수업료 중 일부를 뉴질랜드 CSM 컬리지에 보내고 나머지는 홍석보 씨의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했습니다. 그거는 뭐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회계팀한테 그 두 개지를 가는지 세 갈래로 가는지 그 저희는 그 인보이스를 받으면 그 뭐 보내주는 건 그 정도 저는 그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CSMC에서 왜 그렇게 받았는지는 여기저기서는 모르죠. 저희들이 알 거는 아니죠. 저희가 알려면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가서 저희도 물어봐 왜 따로 보냈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지 왜 따로 보냈냐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 저희는 그냥 취업 도도하겠습니다. 도도하겠습니다. 예, 도도하겠습니다. 아,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시고요? 예. 아직도요? 예. 혹시 언제쯤 귀국하실지도 아십니까? 예, 그건 뭐 일정 자체는 저희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결국 학생들에게 비싼 등록금을 받아 재단 이사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CSMC가 누구 손이냐면은 이 여주대학의 재단 이사 되어 있는 홍석호 씨가 여기에 그 설립자입니다. CSMC에 이분의 개인 계좌로 21억 원이 들어갑니다. 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이런 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대학들이 그 대학 학교 운영 자체를요 개인 소유나 사기업 운영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재단이 갖고 있는 그 철학이나 자세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교과부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여주대학을 지원해야 할 동신교육재단이 오히려 학교 예산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동신교육재단 정관에는 사무국장과 차장, 과장, 직원 등 13명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여주대학 직원들이 재단 업무를 겸직해 왔습니다. 그럼 재단 상근 인력이 있습니까? 여주대학은? 다 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 업무를 보고 있으면 무료 봉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뭐 수당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뭐가 있지 않나 그거는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동신교육재단은 직원들의 급여와 상여금, 각종 수당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등록금과 대학 예산에 의지해 왔던 것입니다. 여주대학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보수 지출이 0원이에요. 그렇단 말은 뭐냐면 법인에서 직원한테 급여를 안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 뭐 자료나 이런 데 보면 법인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요. 법인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대학에서 급여를 주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직원 자체가 법인에서 없는 거예요. 대신에 대학 직원을 뽑아서 법인을 파견해서 불법 파견하는 거죠. 동신교육재단은 2004년에도 대학 직원에게 파견, 겸직 등의 형태로 재단 업무를 보게 한 후 급여를 교비에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 이사장이 경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사장은 정 총장의 어머니 전신순 씨. 지금도 재단 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여주대학 직원이 옛날과 다름없이 전 씨의 일을 돌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임 씨가 그 전 학장님 그 학장님 시절에 그 수행 비서를 했습니다. 어떤 학장님이시죠? 전신순 이사가 학장 시절에. 네네네. 그때 그 수행 비서를 했습니다. 수행 비서는 안 하십니까? 현재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의전 이렇게 뭐 행사나 이럴 때는 네. 그분이 이제 잘 아시니까 그분이 이제 그 의전용 차량으로 모시고 오고 그런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들이 그 설립자 아들이 이사장이고 설립자의 부인이 총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바뀌어서 설립자의 부인이 이사를 하고 있고 설립자의 아들이 총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부실 대학을 잘못 운영해서 교과부 감사에서 지적됐던 대학 운영의 책임자들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학교에 남아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동신교육재단이 지난해 여주대학에 지원한 돈은 단 1천만 원. 반면 재단이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에서 전출금 형태로 40억 원을 적립했습니다. 모두가 다 등록금 때문에 등골 휠 지경인데 그렇게 힘들게 등록금을 냈더니 여러 사립대학들이 그 등록금을 비리나 부정으로 빼돌린다든지 아니면 적립금으로 전환해놓고 그냥 쌓아놓고 했다든지 심지어 적립금으로 전환한 다음에 직원들의 유흥비로 막 사용한다든지 밥값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미 급여를 따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전형적으로 등록금을 횡령한 범죄에 해당하거든요. 비싼 등록금을 받아 재단이 살지는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 측근들이 사용한 카드 비용만 해도 36억 원이 넘습니다. 사태가 이런지언정인데 도대체 교육학부에서는 그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겁니까? 네, 여기 그 공문은요 저희가 하반기에 최우선적으로 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학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의 사립학교는 운영비의 대부분을 등록금과 국가의 지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싼 등록금 중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실제로 사용되는 금액이 대체 몇 퍼센트나 될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취재한 여주대학과 동신교육재단의 문제는 특수한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립대학은 어떨까요? 대학 법인카드와 교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이러이러해서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나설 수 있는 대학이 과연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한 오늘 PD수첩 방송이 등록금 현실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